시장님께서 공무원을 대하는 방식, 마음이 어떤지,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시민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한지 제가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9월 18일 날 우리 20대의 7급 공무원이 자살한 거 맞죠? 시장님 취임 이래 7번째 자살이었습니다. 당일 날 오전 10시부터 고인의 빈소가 상계 백병원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시장님께서 그 주위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강북 쪽에. 그런데 어떤 애도도 표하지 않고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시장님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공무원 조직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와서 행하는 전행, 자신의 성과를 위해 직원들을 실적 경쟁으로 내모는 중간 간부들, 승진을 위해 남의 것을 가로채는 적폐, 인력 부족을 아무리 호소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시 집행부, 근본적으로 시정 운영의 철학부터 바꿔야 합니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정책이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절규를 하는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을 고소를 합니다. 9월 20일 날 다음 날 유족들과 시청에서 면담을 하고 고공단 대책 논의를 합니다.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6일차에는 이 청년들과 함께 청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9일차에 시청 정례 조례에서 사과를 합니다. 우리 7급 공무원들이 7급 공무원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9일 만에 사과를 하셨는지 시장님의 공무원 자살에 대한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 수리공 사건이 난 거 아시죠? 전 국민이 애도와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건은 세 번째 스크린도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전 국민의 애도 속에서 시장님은 프로축구 시축을 합니다. 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낙원동 호텔 붕괴 사건이 납니다. 근로자 두 명이 매몰돼서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2시간 만에 현장 방문을 했지만 그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는 매몰자 한 명이 추가 사망합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님은 전주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산해야 될 적폐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돌아오십니다. 그 이후에 다음 날 대회 일정을 취소합니다. 시장님이 우리 시민과 공무원을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직원 내부망 제보 보십니까? 보십니까? 이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공무원 조직을 무슨 무능한 부패 조직이나 자신의 하북 조직쯤으로 여기는 그분들을 상전으로 모셔야 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첨부해야 우리 시장님 조화를 하시고 또 민간 자문단 얘기입니다. 민간 자문관을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한 경우가 있다. 회의실은 물론이고 직원 사무 공간도 부족한 청사 안에 이들을 위한 단독 사무실이 정말 필요한지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까? 시민단체 출신으로부터 정무라인들이 시장님 이름을 등에 업고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요청사항들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정말 과중합니다. 단체들에게 시 예산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이권이 걸린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저기 수백 명, 수천 명이 거짓들처럼 덤벼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하소연하는 내부망 거리입니다. 시장님을 등에 업고 안 되는 일을 대기하는 비선실세, 6층 라인 타고 들어온 시민단체 어공, 뜬구름 잡으며 갑질하기 바쁜 자문관 위원들, 시민들 핏땀 어린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것 같아 일할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단체가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간 각종 보조금, 행사비, 정무라인을 통해 내려오는 예산이 수반되고 크고 작은 지시사항들. 자, 시장님이 우리 직원 공무원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9일 만에 사과를 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 난 다음 날 프로축구 시축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셨을 때 전주에 가서 대권 행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님께 내부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의 전행들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전부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팩트는 좀 잘 알고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원 주무관 사망 후에 저는 당일로 조문을 했습니다. 아까 9일 만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9일 만에 사과를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일날 그 스케줄을 하고 있는 과정에 백병원이 옆에 있었는데 조문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일날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당일날 제가 조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가족도 만났고 우리 공무원 노조도 만나고 또 입사 동기들도 만나고 어떻게 그렇게 저는 서울시장이기에 앞서서 또 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간적인 매도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공격하시려면 좀 정확히 하시고, 아,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스케줄 나온 거 그대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답변을 공식 사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직원 가족에 사과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직원 조례에 사과한 걸 얘기가 부인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조문을 가서 그러면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안 드립니까? 아니, 시장님 어떻게 제가 이게 공격입니까? 시장님이 9일 만에 사과를 아니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장재원 의원님, 그래도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주시죠. 규탄 성명을 읽어 드린 거예요. 규탄 성명을 읽어 드린데 어떻게 그게 급합니까? 시장님은 공무원 노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가 답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답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보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답을 문제를 시장님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저를 공격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답하는 것이. 네, 장재원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박원순 시장님도 한 10초에 걸쳐서 간단하게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 제가 듣겠고,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사회적 경제 이 말씀하셨죠. 이 교과서를 보고 거기에 보시면요. 네. 아니,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는 팩트를 좀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자유경제 관련해서 최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최악이 아니고요. 시장님, 그 답변은 제가 제 질문할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 시간을 아니, 요건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 발언을 잘못 들은지 모르겠더니 저는 숙비로꼬제 최악이라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아니고요. 되니까. 최악이 아니고 좌악이라고 돼 있어요. 좌악 땡기는 거. 차이가 네. 잘못 봐놓고 나보고 따집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최악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거 장재원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네. 잘 못 듣고 왜 꼬집을 잡으세요? 지금 주변에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나보고 지금 잘못된 걸 듣고 나한테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재원 의원님,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의견과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발언 기회를 받아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주장하시고 또 답변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사진행 발언. 예,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시장님께서 뭐 해명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전에 발언하신 거는 우리 국정감사하는 감사위원하고 공박이나 논쟁하겠다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론 그 팩트라든지 이런 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질의할 때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사위원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이 국정감사니까 조금 그 시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입장을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국정감사 운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네.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 딱 10초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바로 황영철 의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뭐 무엇이든 저희들이 다 잘할 수가 없고 또 많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걸 고치고 잘하도록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은 더 정확히 그런 걸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